네, 이 시간 12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통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아래 확신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 심령에 그대로 각인되고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취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일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요한 일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불신앙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사실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그 이름으로 또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모두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허락된 승리의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권세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순간부터 우리는 절대 승리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불신앙이 아닌 믿음의 편에 서서 승리의 증인으로 다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점검을 먼저 해야 될 텐데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겠고 또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상처 앞에 또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의 괴로움 속에서 서더라도 항상 그것을 감당해 내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의 그 은혜 아래 그 믿음 아래 있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할 때 내가 믿음으로 또 불신앙으로 어느 편에 서게 되는지를 그 사이에서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놓치게 만듭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경계해야겠습니다. 문제와 사건,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정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의 부신앙으로 속을 수는 있지만 오늘 이 사실을 온전한 영적 사실을 붙잡고 도전한다면 지금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게 될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믿음과 불신앙의 사이에서 반드시 점검하고 도전해야 될 것이 첫 번째 나는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앙의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붙잡힌 자. 또 성령님께 붙잡혀 인도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에 온전히 붙잡힌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신앙의 사람은 뭐죠? 맡길 수 없는 사람. 아직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로. 아니면, 물질로, 성공에, 그것이 주인되어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다가 되지 않음에 염려하고 결국에는 불신앙에 이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이두 갈래 길에서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믿음의 사람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또한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신앙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대까지도 무너뜨립니다. 나의 후대가 이 불신앙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불신앙은 단순히 정말 믿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전반에 기준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이 기준이 하나님 없는 기준에서 계속 믿음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나의 선택이 또 나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에 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설수 있도록 날마다 이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항상 맡길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것을 가지고 배경이 가지고 능력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은 결국 지옥 가고 저주받고 이 삶을 사는 동안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동안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참된 영원한 승리는 믿음 안에 있음을 오늘 우리는 또한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해도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보는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 모든 것을 초월하며 영향받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은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믿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러한 거 걸려? 이 갈려지겠냐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늘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온전한 그 믿음의 결과를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믿음이 좋다 하면 뭐를 생각하냐. 교회 잘 다니는 사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직분을 많이 감당하는 사람, 물론 그건 결과로서 그렇게 할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삶이 그 은혜를 인정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날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단순히 나를 지키고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편에 서서 사는 사람인 것이지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메시지로 나오게 됩니다. 믿음이 떠나간 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것이 메시지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요, 염려의 메시지가 가득할 것이고, 인본주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는 메시지요, 세속적인 메시지가 가득할 것이에요. 지금 우리 속에 어떤 믿음의 메시지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메시지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며 그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그 믿음으로 살려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그 믿음의 역사는 지속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믿음이 떠나간 불신앙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내 안에 많은 비워져 있는 것들을 불신앙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장세기 3장, 잠세기 6장, 11장의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모든 인생의 방향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은요, 비워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염려가 자리 잡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염려를 통하여 자꾸만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게 될 것인데, 믿음 놓치고 계속 불신앙하면서 실패되어진 성공만을 쫓아 살다가 저주가 확정된 그러한 성공인 것도 모른 채 그것을 향해 가다 보니까 믿음 다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는 그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대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의 기준이 믿음과 불신앙의 사이에서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잘못된 믿음 속에 자리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러한 과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할수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기쁨을 올려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 드린 그 감사의 내용이 뭐였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떡 주시고 육신 채우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감사의 내용은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가 맞군요. 이것을 믿고 고백한 그것에 대한 감사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근본의 문제를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이신데, 자꾸 육신의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뭐 사회운동가로 해방 개혁자가 아니신데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헷갈려서 나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이번 주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의심했던 그러한 과오를 우리는 또삶 가운데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처럼 참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먹고 생명 얻을 떡 우리의 주림은 영적 주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생명의 양식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채워지는 것임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질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올바른 믿음 속에서 믿음의 기준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전도와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더 멋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영원한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외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를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불신앙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다시 말해 곧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심을 인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만이 나의 불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고백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영적 사실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 외에는 승리할 길이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그 순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자꾸 내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보는 영안을 열어서 불신앙하는 사람은 꼭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못 보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여서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떠한 또 비밀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코로나 때문에 잘못된 가짜 뉴스들도 많고 또그 외를 오해하게 하는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보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근거가 없는 맹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너무 또 지나치게 객관화되어진 사실만 보려고 해도 또한 우리는 잘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만 우리 믿음의 기준이고 안전하며 또한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흘러야 속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의 믿음은 절대 맹목장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반 대신은 말씀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고 항상 믿음의 방향으로 내 삶을 몰아가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만 치유됩니다 말씀 66건이 모두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말씀의 든든한 기초 위에 그 말씀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기초하여 든든하게 그래해서 혼탁한 이 영적 혼미한 이 세상을 이기고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의 불신앙의 내용들을 보세요. 그들 또한 정말 불신앙의 그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 되고 속국 되고 포로 되었던 것이고 또 광야의 그 오랜 기간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노예로 살더라도 나 고기 먹고 나좀 편안하게 살고 쫓기지 않고 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언약을 놓쳐버린 백성이 불신앙의 편에 서서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해방 받아 나온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 그들의 입에서는 이렇게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또 중요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은 전염성도 강하고 퍼지는 속도도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불신앙하니 모든 백성이 거기에 따라서 모세를 배, 배척하고 앞에선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꺾고 그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결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불신앙의 근본 뿌리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결단하며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아무리 객관적이고 바른 말이고 좋은 말이고 위로의 말인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믿음이 빠져버린 그러한 것이라면 과감히 나의 입은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염되지 않도록 그것을 통하여 또한 실족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력 가지고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내는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성취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지금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성취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모든 자들과 함께 승리의 대열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역사는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그 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혈류증 아른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이 시간 고백한 것이에요 혈류증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그 여인이 자신의 질병의 치유만을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후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 그 여인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그 여인은 믿었다라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 그 믿음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믿는다고 해서 다뭐 질병이 났고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국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을 구원하고도 남는 영적 구원,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49장,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 주여 뜻대로. 이 성경의 말씀에, 이, 아, 이 사냥의 가사에 작사가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찬송 시를 지으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1704년에 그분의 나이가 한 32살쯤 되었을 때그 부부가 함께, 목사님 부부가 많은 자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글쎄 도착했더니 섬기시는 교회와 그 사택, 집이 모두가 불타고 잿더미가 된 것을 확인하십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셨겠어요. 그런데 더큰 일은 그 불타버린 집 안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새까맣게 타서 거기에 죽음으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큰 절망감 속에 그 광경을 목격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갯사면의 동산에 주님의 환상을 보고 이 작사를 하셨다고 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죽게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맡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 맡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예언의 성도님의 입술에도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라고 인생작품을 남기시기를 또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을 구하고 있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실력을 가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의 기초와 근거를 든 건강한 믿음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예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헤맬 때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믿음 앞에 당당히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확신 인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따라 세상 이기고 복음의 답으로 237 살리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